뭐할 거냐면요, 요거 세 개의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얘들한테 점프 감각을 익혀 줄 거예요. 어떤 점프 감각이냐면은 가급적 원점프를 하는 걸 가르칠 거예요. 보통 개들이 스트라이프에 들어가지고 어떤 개는 이렇게 떨어져가 여기서 한 발짝 더 갔다가 뛰고 한 발짝 더 갔다가 뛰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원점프로 뛰어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자 여기서 쿵, 쿵, 쿵 뛰면 시간이 더 단축돼요. 여기서 발돋움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 이제 고급 기술인데 어릴 때 이거 점핑 스킬을 스텝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텝을 하죠. 처음에는 좁게 만들어서 네. 눈덩이 서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개니까 아예 이렇게 좁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요 조금씩 넓혀가지고 얘네들이 좀 넓어지더라도 그 거리를 조절해서 원점프를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원홉이라고 그래요. 원홉. 홉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이렇게 뛰는 걸 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은 나중에 뛸 때 가급적 얘네들이 발의 수를 줄여가지고 뛰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되게 빠른 개가 되는 거예요. 흥분시켜서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를 어질리티 할 때 흥분시켜서 빨라지게 하는 거는 실수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뛸 때 보폭을 조절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은 이 개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애들도 재미있고. 그래서 뚱이 서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건 어디서도 듣지 못한 강의일 거예요. 어질리티에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를. 처음 선생님 해주시나요? 감히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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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뒤로 돌면 안 되지? 자, 컴! 예스! 너 조용히 해라! 수업방해 하지 말고! 컴! 어떻게 해야 돼? 다 까먹었어. 여기서 하자. 한 개 가지고 하자. 레디? 예스! 굿! 레디? 굿덕. 레디? 예스. 자, 이쪽으로 이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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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레디? 자, 그러면은 너무 여기 좁아요. 두 개만 가지고 해보자. 예스. 오, 망설여. 자, 이건 엎치고 한번 해봅시다. 왜 망설이지? 레디? 레디? 예스, 굿덕. 레디? 아, 지금 제가 지쳐서 지금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스, 굿덕. 자꾸 짓고 액션을 취하니까 얘가 지금 예민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지금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스, 굿덕. 떨어져서 아까 굿덕 저쪽 멀리 떨어져서 아까 쟤랑 와 예민하다. 어디? 예, 원오브를 했어요. 약간 이제 간격을 벌려 볼게요. 세 개 한번 해볼까? 예. 오. 라디. 예스. 잘한다. 라디. 예. 이제 간격을 조금 벌려 볼게요. 호흡을 조정하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호흡을 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디? 됐고. 예스. 레디? 예스.
예! 빨라졌죠? 점프 뛰는 게 빨라졌죠? 사람이 빨리 뛰고 흥분시켜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빨라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민첩성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민첩성 교육이에요. Ready? Go! 예!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간격을 넓혀볼게요. 예! 고! 예! 레디 고! 예! 레디 고! 예! 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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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앵글을 조금 스스로 뛰어넣어. 스스로 하는 거야. 앵글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는 수평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걸 원점프로 뛰기에 딱 좋은 햄. 자, 할 수 있겠어? 레디, 준비됐으니까. 레디, 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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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디, 고! 점프, 점프, 점프! 됐습니다, 쇼! 저기 하나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나 가지고 먼저 연습을. 전번에 학습한 거를 반복시켜가지고. 복습. 던지시고요. 다시 턴. 못 찾았어. 낮게 던져주세요. 눈높이로. 낮게. 자, 방금 오른손으로 줬는데 가급적 왼손으로 주세요. 가까운 팔을 쓰세요. 가까운 팔. 던지세요. 늦었어요.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 쥐고 이제. 던지세요. 그렇죠. 네. 오른손에 쥐고 턴.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아이 빠졌어. 다시. 예. 턴. 아이고.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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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쪽이 안 돼요.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 턴. 그렇죠. 좋습니다. 에이. 다시. 예. 반대 턴. 이제 왼쪽도 잘 돼요. 다시. 예, 이제 넓힐게요. 조금 한 번만 더 하고. 아, 한 번 왼쪽, 왼쪽만 더 하고. 그렇죠. 예. 금방 익숙해졌어요. 살짝. 이제 여기 다리를 기준으로 반 정도만. 오케이. 이제 더 넓힐게요. 얘는 이제 잘하니까 끝에 발을 끝에 살짝 대세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원업 가리키는 거예요. 원업 펄 팍팍. 조금 더 멀리 한번 해볼게요. 예, 잘하니까 이 정도만 더 뛰어볼게요. 네. 예. 자기가 거리를 조정해서 점프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거리가 넓어졌는데도. 예, 아주 편하게 뛰죠. 빠르죠. 그리고 민첩해지는 게 보이죠. 아, 조금만 한 번. 욕심내신다. 한계가 이제 슬슬. 어우, 예, 잘하네. 자기가 조절하는 게 보여요, 지금. 이게 점핑 스킬을 가리키는 거고, 점핑하는 것도 사실 어디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점핑이에요. 쉬운 거 같죠? 근데 사실은 점핑 기술이 제일 어려워요, 가리키기가. 그 허들과 허들 사이에 스텝을 어떻게 하고 호흡을 얼마나 가져갈지, 그 높이에 따라서 얼마나 뒷다리에 힘을 주고 뛰어야 될지, 이런 거 가리키는 것을 점핑 스킬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걸 안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꾸 발을 떨어뜨려요, 나중에 가서는. 발 떨어뜨리는 게 습관, 발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예, 지금 자기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힘을.
나중에 1단, 2단, 3단에도 상관없어. 이제 그걸 조절해. 이걸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높이를 조절해줘요. 어떻게 높이 조절했냐면 가운데 거를 높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뛰는 걸 또 조절을 해야 돼요. 점프력을 3단으로 높여볼게요. 자, 오. 다시. 예. 근데 애들은 그냥 한 단에 큰... 한 대니까요. 뛰는 거 2단에서 뛰는 거 힘 좀 더 많이 주는 게 보이죠, 뒷다리에. 예. 스톱. 예, 쉬세요. 잘할 때. 예스. 반대쪽, 반대쪽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렇게 세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반대 네. 여기 앞에다 팍팍 쳐놓는 게 좋아요. 예. 또 거기서 달려요. 같이 달려도 돼요. 같이 달려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같이 달려도 돼요. 같이 달려도 돼요. 예. 더 멀리 해볼게요 이제. 너무 멀리 가면은 호흡을 한 번 더 뛰게 돼요. 적당히 멀리, 적당히 멀리. 오, 민첩해져. 엄청 민첩해. 자, 더 멀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쟤는. 레디? 다시. 더 앞에다 놓고 뛰세요. 더 앞에다 놓고. 그렇죠. 내가 못 봤어. 지금 두 번 호흡을 뛰었잖아요. 예, 예, 그 실패한 거예요. 두 번 호흡을 뛰었어요. 뛰어 여기서 여기서 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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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요. 그러면 더 좁혀야 돼요. 거리를 좁히거나 좀 핸들링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레디? 레디? 네, 지금 마지막에서는 원업을 뛰었는데 첫 번째에서는 스피드가 안 나니까 투업을 뛰었어요. 그러면은 앞쪽을 조금 줄여주세요. 가속이 붙을 때까지.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레디? 레디? 예스! 다시? 다시? 잘했어. 레디? 예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넓혀볼게요, 이제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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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처음에 스피드가 안 나니까 투업을 뛰어요. 네. 그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를 높여주면 돼요. 높여주면은 멀리 떨어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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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한 번에 뛰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레디? 예. 이러므로써 이제 높이에 대한 생각, 무식적으로 거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 높이로 하고요. 조금 높이고 다 높이세요. 다 높이고 예, 이렇게 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쫄지마세요. 쫄지마, 쫄지마. 맨 마지막 건 낫지. 레디. 다시. 저 나를 쳐다보고 싶을 때 뛰면 나 좀 봐요. 기다리세요. 네. 지금처럼 헤드를 보고 움직였단 말이야. 그때 뛰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네. Yes. 토끼 일로 앉아. 예! 원업으로 다 뛰었어요 지금.
네, 한번 더 해보세요. 역방향으로도 한번 해봐요. 아, 아니 아니야 지금 역방이다. 아니야. 핸들러를 쳐다볼 때 뛰지 말죠. 장애물로 고개 돌렸을 때 뛰세요. 장애물로. 예스. 아하. 좁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핸들러만 쳐다보고 있어요. 장애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 지가 이거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자, 서서 레디. 핸들러는 서 있을 거 병풍. 내가 안 간다. 그러면. 옳지. 잘했는데 이제 잘하긴 했는데 아닌데. 서서. 이렇게 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레디.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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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고! 예! 반대쪽도. 기다려, 기다려. 고! 예! 고! 기다려. 기다려. 고. 예. 디스트로이어. 자, 이제 거리를 조금 더 주고요. 가운데 걸 좀 높이겠습니다. 발을. 수수한테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넌 할 수 있어, 수수. 수수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는 한 번에 한 호흡을 뛰었죠. 여기서는 두 호흡을 뛰었죠. 이렇게 좁혀주세요. 이쪽을 조금 좁혀주세요. 기다려. 레디. 고. 지금 안 맞아요. 핸들러하고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두 호흡을 뛰어요. 핸들러가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기다려. 가운데 쓰세요. 거기서 핸들링을 하세요. 리드아웃. 고. 네. 지금 투 호흡을 때 계속 뛰고 있거든요. 다시 줄이겠습니다. 여기에서 리드아웃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다가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달려나가는 방향 쪽으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중간을 쳐다보세요. 기다려. 고! 네. 쪽다리 하나 낮추자. 쪽다리 하나 낮추자. 그렇게 태어난 건 없어서. 계속 기다려. 더 기다려. 가까이 붙이세요. 계속 일로. 그렇죠. 알지. 기다려. 앉아. 기다려. 그리고 2번 허들 옆에 쓰세요. 2번 허들 옆에 앞을 쳐다보고 가슴은 앞을 향하고. 그렇죠. 예. 일로 다시. 자, 레디. 일로. 서서. 옳지. 기다려. 기다려. 예, 지금 급해가지고 내가. 레디. 고. 예. 초소를 대초다리. 쳐.
예, 네, 얘는 스피드가 있으니까 원홉이 잘 돼요. 그러니까 달리는 스피드가 나야지 원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가운데가 너무 좁아요. 가운데에서 얘가 약간 스피드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핸들러가 멈칫하니까, 예, 여기서 지금 핸들러가 던지려고 멈칫하니까 핸들러를 쳐다보면서 투업을 뛰고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좀 더 늦게 던져주세요. 더 뛰어나가면서. 뛰어나가요. 그렇죠. 예. 뛰어나가세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발돋움을 두 번 안 하죠. 그러니까 핸들러의 움직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얘가 멈칫멈칫하면서 투업을 뜰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할게요. 조금 더 멀리 해가지고 가운데 걸 높일 겁니다. 예, 여기서 조금 방금 핸들러가 멈칫하니까 지금 멈칫하죠 얘가. 달려 나가세요. 쓰지 마시고 달려 나가요 그냥. 예. 에이, 걔들이 이렇게 예민해요 핸들러에. 뛰어 나가세요. 그렇죠. 방금도 멈칫멈칫하니까 이해하시겠죠 핸들링이 이제 뭔지. 이게 팀워크예요. 네. 예스, 쉬세요. 어질리티에서 개들의 순발력,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훈련소에서는 흥분시키라고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했어. 집중력 좋죠. 어텐션 커맨드를 레디하는 어텐션 커맨드를 내려줘야 돼. 레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조금 더 앞으로 뛰어나가세요. 네. 마지막 허들에서. 네. 안 빠져나가기. 얼추. 애들 지금. 네. 너무 빨리 갔잖아요. 머리 멀고 너무 빨리 가슴을 잡으니까 지금 얘가 안쪽으로 그냥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꾸 이렇게 코를 쓰는 거를 허용하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걔가 코를 쓰기 시작했어요. 코를 쓰면 계속 바닥을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고 눈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눈을 쓰게 만들려면은 던질 때 타이밍하고 거리 각도를 잘 던져줘야 돼요. 걔가 그걸 보면서 눈으로 추격할 수 있게 줘야 돼요. 그렇게요. 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묶기에 너무 손. 네, 난 여기서만 움직여요. 쉬어. 손. 예스, 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세 개를 가지고 아까 이렇게 놨잖아요. 지금 저 핸들러 위치는 다 여기 바이오피예요. 그 다음 단계는 바이에서 1m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m 떨어지고 3m 떨어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점점 이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내 몸 트는 거에 의해서 얘가 방향을 잡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리고 뛰어. 컴.
스피드가 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얘네들도 이런 차근차근히 예,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점점 멀어져도 얘들은 거리 신경 안 써요. 내 이거 몸 가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 해보세요. 누구 해보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한 바퀴 삥 돌려보세요. 바깥쪽으로 그러면은. 네, 지금 왜 저쪽으로 안 갔냐면은 빨리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커미 탈 때까지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슴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기다리세요. 거기 가슴을 빨리 닫으니까 안쪽으로 넘죠. 저쪽으로 안 넘고 그거 타이밍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 짱이다. 되게 뭐, 하는 거 없어 보여. 뭐. 혼자 다 하는 거 같아. 네. 지금 발을 막 떨어뜨리는 이유가 가슴 타임 너무 빨리 닫아 버리니까 얘가 빨리 가려고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 여유 있게 핸들링. 여기 요 안에서만 핸들링하기. 요 안에서만 핸들링하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네, 아까랑 다 안 건드리죠. 좀 더 여유 있게 하니까 발을 안 떨어뜨려요. 이제 빨리 돌리니까 지금 떨어뜨리죠 발을. 그러니까 핸들 발을 떨어뜨리고 더 여유 있게 핸들링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여유 천천히 지금 뒷발로 건드렸어. 뒷발로 건드리죠. 다가 낮은데도 건드리죠. 상관 높이랑 상관없습니다. 뚱설맛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리다이빙을 안 해서 그래요. 앞으로 치고 나가게끔 던져줘. 트리다이빙을 하는 이유가 핸들러만 안 쳐다보고 이거를 추적해서 뛰어가게 만들려고 트리다이빙을 먼저 연습시키는 거예요. 치세요. 제가 해볼게요. 네. 리인포스먼트 좀 더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얘 청구서는 어디로 보내죠? 저한테요. 잘 다친 것 같아요. 주소 남기고 가세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게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기다려 줘서. 이게 핸들링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멀어지는 걸 가리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아, 보내는 거. 컴 레디 고! 레디 고! 뛰면서 이제 내가 뛰면서 레디 고! 영글이가 들어온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연결 맞먹는 간식 먹는 거 맞는데 앞에 오면은 아까 거랑 두 개를 연결시켜요. 뛰다가 앞에 서면은 앞으로 오게.
이게 되면은 기초가 끝난 거예요. 핸드폰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허들 풀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했어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자, 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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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부지불식간에. 자, 여기서 다시 예스. 예스. 그렇죠. 맞아. 맞아. 고. 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가지고 어디 고. 어디? 어디? 뒤로 돌면 안 돼. 뒤로 돌면 안 돼. 얘가 먼저 넘어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와야지. 앞으로. 컴. 야, 굿다. 여기 예스. 뒤로 빠지니? 앞으로 오고. 레디? 레디? 예스, 굿다. 레디? 예스, 굿다. 레디? 고. 고. 오케이, 그렇게 돌면 안 되지. 던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루어링이 안 되려면 움직인 다음에 던져주는 거예요. 예스. 점프를 했을 때 이걸 보고 쫓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훈련소에서는 이걸 보고 뛰어가게 만들죠.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지금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핸드주머니를 항상 주머니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쥐고 있다가 네 이게 뭐라 돼? 뭐라 돼? 응? 예스! 뭐라 돼? 뒤로 돌면 안 되지? 왜 돼? 뭐라 돼? 고! 고! 예스! 컴온! 예! 뭐야? 네, 여기까지만. 리드츠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네. 네 번째 저쪽에서 있어요. 저쪽에서 스타트 합니다. 아, 저쪽에서 스타트. 네. 네, 지금 푹 뛰었어요. 핸들러가 늦은 거예요. 뛰쳐나가요. 뛰어나가야 돼요. 에이, 에이. 잘했나요? 나 뭐 한눈 팔고 있었는데. 두 번째 허들 앞에 쓰여. 두 번째 기다려 시켜놓고. 기다려 안 되나요? 앉아. 레디. 기다려. 두 번째 앞으로 가세요. 두 번째. 기다려. 두 번째 앞으로 가세요. 한세 이동하세요. 어? 네. 그걸 하려면 기다려가 잘 돼야 되고 눈 위치가 중요해요. 눈 위치를 여기 쪽 오른쪽에 붙이면 안 돼요. 두 번째 게 안 보여요. 이쪽에 붙이면 걔는 이거 일자로 뛸 수가 있어요. 일자로. 더 수월하죠. 기다려. 예, 지금 기다려가 안 되니까 자꾸 브레이킹이 돼서 리드아웃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려 교육을 해야 돼요, 이제는. 기다려. 예. 기다려가 안 되면 핸들링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기다려. 네, 마음 편하게 못 움직여요. 기다려. 기다려. 추추퍼프도 못 하는데. 기다려. 고. 예, 잘했어요. 이제는 세 번째 앞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기다려. 하고. 네? 기다려. 지금 얘가 자꾸 움찔움찔하는 줄 아세요?
세워놓고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움직이면은 움찔해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세 번째 끝까지 더 가세요. 하나 더 가세요. 네. 브레이킹 되죠. 어. 이거를 이제 가리키는 방법은 얘는 지금 익스펙테이션이 생겼어요. 기대가 언제 움찔하고 튀어나가야 될지를 그래서 그걸 깨줘야 돼요. 그 기대를 기다려. 자 앉아 쉬고 기다려 움직이고 네, 깨져 다시 앉아 기다려 갔다가 내 동작에 얘가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기다려. 안 보상 안 하면 돼. 기다려. 그래서 가서 주고 반응 안 하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앉아. 기다려. 늘 하기만 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큐만 기다려요. 기다려. 하고 중립적인 소리를 내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다려.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앉으면 돼요. 발 반칙. 앉아. 기다려. 반칙. 실격. 실격. 이리 와 너. 또 떨어뜨려야 돼. 앉아. 기다려. 퍼포먼스 위주로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셀프 컨트롤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무 막 흥분을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를 줄 때 가족 확 움직이는 행동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오케이 해가지고 뛰게 만드는 게 자극을 덜 줘요. 아, 그게 있나요? 하면은 예, 그것만은 막 긴장해요. 네. 이렇게 해요, 그냥. 오케이. 신호를 주고, 이게 기다릴 신호예요.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갔다가 차분해 하면은 브레이킹 하면 안 돼. 움직이면 뒤로 갔다가 따라오면 또 안 돼요. 체중이 뒤로 물러날도록 찔러줘요. 얘가 다가오도록 하면 안 돼요. 내가 찔러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가까이 가더라도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뒤로 움직여야 돼요. 뒤로. 뒤로 주는 거예요. 체중 이동이 뒤로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뒤로 이동했죠? 네. 저 얘들이 자꾸 브레이킹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보상할 때 체중이 뒤로 이동하면 안 움직이겠죠. 안 튀어나오겠죠. 사소한 팁인데 굉장히 큰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습관을 만들어줘요. 기다려 습관을. 그 다음에 자 기다리는 이제 시간을 봅시다. 태도와 제자리에 다시 가요. 천천히 다가가서 뒤로 찔러줘요. 지금 자꾸 디스트랙션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부가 처음에는 집중 방 같은 데서 하세요. 주변에 디스트랙션이 없는 데서 이제 허들 앞에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제자리로. 등을 돌리는 거는 내가 허들 앞에서 리더 타려고 갈 때 등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왜 안 주지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야 돼. 왜 안 주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집에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리드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 다른 애. 예, 제 짖는 거에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기다려. 긴장했어요 지금. 긴장했어요. 기다려. 아니 리드아웃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뒤에 끼면 돼.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반자던데. 기다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릴리즈카 액기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 사인을 주고 이 사인을 주고 바디로 주는 거예요. 운동이 아니라요? 선수가 더 잘하네. 연식이 있으시잖아요. 사회생활을 좀 하셔가지고. 뭘 할 수도 있죠. 노이즈가 껴가지고. 지금 이거 신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보다는 이렇게 하면 앉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동 신호부터 더 먼저 가리켜요.
사람의 말은 노이즈예요. 개들한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근데 행동 시그널은 명확해요. 개들이 이해할 때. 어어. 저 소리 나니까 자꾸 브레이킹이 되죠. 몸을 돌리면 넘으려고 그래요. 네,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 너무 이걸 몸 돌리는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허리 운동하는 거야. 일정 거리만 되면 지금 돌리면은 지금 하고 있어. 너도 집에서 기다려. 이거 기다려를 말로 가리키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안 이건 안 줘. 응 기다려요. 말하지 마시고 가르치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요? 레디? 오케이. 네. 레디할 때 나갔죠. 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쟤 뭐해? 털 풀을 섞이기 싫어서. 깔끔한 녀석. 디스트로이어 전주. 토끼. 두 번째 앞에. 오케이. 그렇죠. 토끼.
기다려. 고! 다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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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레디. 고! 수수. 수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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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조금 더 빨리 닫아봐요. 어디 거? 그렇죠. 수수 기다려. 기다려. 어디 거? 디스트로이어. 바쁘셔라. 사이드. 사이드. 스테이. 스탄. 들어가서 이제 리드아웃을 하는 거죠. 허들 앞에 가가지고 사이드 사이드 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런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야, 훔쳐먹지 마라. 가오가 있지. 네가 햄이 없냐? 웰컴. 웰컴. 치어. 단. 방금 뭐 한 거야? 오케이. 이런 핸들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펌하게. 스탠. 오케이. 예. 멋있죠? 네. 보는 걸. 이 타이밍만 맞춰서 몸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춤추듯이. 어질리티에서는 이제 히러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쳐다보면 반향적으로 오게 하는 걸로 사용을 해요. 여기나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오른쪽으로 오고 이렇게 부르면 왼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레오, 이제 오른쪽으로 불러볼게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고개만 돌린 거죠. 셋, 단. 오케이. 이래야 핸들링이 가능해져요.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 고개만 돌리는 방향으로 얘가 달려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핸들링을 해볼게요. 셋, 셋, 단. 여기에 서서 이쪽으로도 보낼 수도 저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서가지고. 오케이. 아, 야, 이거 쭈러 가니? 왜 쭈러 가? 컴. 야! 레오! 레오! 이거 마려운. 뭐, 왜 글로 가? 갑자기 뭘로 그쪽에 뭐가 있었어? 야, 컴. 레오도 가라져. 컴. 휘야! 잊어먹은 햄이 있었어. 이제 햄 찾았어요. 컴, 레오. 컴. 셋. 셋. 단. 자,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으로 했지. 이걸 응용하면 돼요. 이제. 오케이. 네, 왼쪽으로 가죠. 컴. 기다려. 오른쪽으로 가는 건 오른쪽 쳐다보면 돼요. 오케이, 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컴. 왜 저래? 컴. 레오. 뭘 찾아 햄? 어디 자기? 컴. 레오 컴. 1, 2, 3. 근데 이쪽으로 빼려다가 이쪽으로 빼는 방식.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쪽 차다 이쪽으로 오는데 거기서 딱 반대로 좀 이쪽으로 오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리드아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점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